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서울시립복지관 탑 방송입니다.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발걸음으로 복지관에 잘 오셨습니다. 오늘 하루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. 서울시 대치동사는 83세의 김효자입니다. 여기는 서울시립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탑 라디오 방송이에요. 재밌는 말씀 해드리고 또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또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또 음악을 한 곡 보내드리고 요즘 대중가요 뭐 뽕짝이라 그러나 기분 좋으신 분들은 또 일어나서 춤도 추세요. 일하시는 DJ분들이 저 말고 7분이 계세요. DJ들끼리 회의도 하죠. 좀 더 잘해야 된다. 우리가 노력해서 방송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는 얘기. 어떻게 이 방송을 좀 더 잘하지? 저분들이 깊이 있게 들을 수 있게 하나. 이렇게 하고 늘 공부하고 염려도 합니다. 4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. 근데 늘 살아오면서 그 한 번도 어려움을 잘 겪어보지 않고 살다가 남편이 홀연히 떠나니까 마음하고 머리 모든 게 다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. 그랬을 때 그 병원에 다니면서 약도 좀 복용하고 그랬었는데 2년을 하고 나니까 약이 필요 없어졌어요. 너무 즐거워요. 그래서 친구들이 만나 점심 먹자 그러는 것도 취소. 또 어디 여행 가자 그러는 것도 취소. 오직 2년을 여기다 올인했어요.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없고 너무 즐거워요. 그냥 방송 없을 때도 나와요. 나와서 모니터도 하고 또 앞에서 들으시는 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냥 복지관을 내 집처럼 생각하고 있죠.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세요. 길에서도요. 하다못해 아유 김선생이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제가 먼저 인사를 안 해서 아유 죄송하다고 그러죠. 그래서 방송을 더 잘해야 돼요.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어르신들도요 이렇게 묵묵히 있어도 말 한마디가 아름다우면 마음을 그냥 터놓으세요. 별별 얘기 다 하세요. 딸 얘기 아들 얘기 그래서 오늘 속상했다는 얘기 오늘 방송 듣고 노래 들으니까 기분이 풀렸어 이렇게 하고 얘기하실 때 마음이 조금 아프죠. 그래서 이 방송을 더욱더 세밀하게 분야별로 짜가지고 좀 했으면 이런 욕심도 있어요. 건강이 허락하는 한 복지관에 오시는 선배님들을 위해서 잘해야죠. 우리가 방송도 재미있게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 선배 어르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내가 공부하면서 너무 바빠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너무 바빠서 아이들 키우면서 하지 못했던 것 복지관 오면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집에서 자식 탓 남편 탓할 게 아니라 복지관에 오시면 나를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찾아보면은 너무 많다고 시간이 모자라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. 춤추실 분은 춤추고 글 쓰고 미술하고 언어 배우고 인문학 강의 들으시고 바둑하고 제가 조금 전에도 탁구 하는데 조금 구경을 했거든요. 난 즐거운 데를 찾아야지. 그러니까 아들, 딸, 사위, 며느리한테 기대지 말고 남편한테 기대지 말고 복지관으로 많이 들어오시라고. 밥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? 어르신들이 와서
등록하고 야 밥이 제일 맛있어 그래.